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자, 오늘은 구피 자동 급여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번식력이 너무 뛰어나요. 최근에 당근마켓에 치어 30마리, 40마리 정도로 분양을 했는데도 벌써 대여섯 마리가 또 생길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사람들마다 먹이를 주는 시간대 방법이 다른데 인터넷에서 제일 많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소량 두번 정도 주는 걸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자주 비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그거에 맞춰서 주기가 좀 많이 어려워서 자동 먹이 급여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가장 저렴하고 가장 단순한 제품으로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현재 구입한 모델은 AF2003이라는 모델입니다. 급여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없고 12시간 또는 24시간, 24시간 중에 두 번만 자동으로 급여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LCD가 달려있는 상급 제품은 최대 4번까지 먹이 급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9,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품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먹이 급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앞쪽 커버를 잡아당겨서 이 안에다 사료를 집어넣고요.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쪽 레버를 조절을 해서 하단으로 급여가 정해진 시간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저도 많이 정보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쏟아지는 급여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요 안쪽 어딘가에다가 휴지나 거즈 같은 걸 이용해서 사료가 많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살짝 구멍을 좀 막아놔야 된다고 합니다. 잠금 장치를 통해서 어항 한쪽에 잠가 놓게 되고요. 뒷면에는 A2 배터리 두 개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12시간, 24시간 설정을 할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동 급여기를 장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은 실제로 사료가 얼만큼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작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뒤에 버튼을 눌러서 사료가 지금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생각보다 이 정도면 좀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구피가 좀 많은데 한번 사료를 줄때한 마리당 한 두세 개 정도 사료를 먹을 수 있는 양을 주라고 하잖아요. 어항 상단 좌측에 볼트를 강하게 조여서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살짝 흔들리긴 하는데 사료를 주기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사료가 나오는 급여 입구 반을 휴지로 공간을 지금 막아 두었습니다. 사료는 확실히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보다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24시간 기준으로 한 번에 두 번씩 사료가 급여되도록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뭐 꾸준히 정확한 시간에 사료를 주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자동 사료 급여기 이용하시면은 딱딱 정해진 시간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한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특히 장시간 여행을 가시거나 할때 사료 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구피 사료 이런 게 걱정이 된다면 요거 만 원도 안 하는 금액에 구입하실 수 있고 시간 맞춰 딱 작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서 사료를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제 어항 같은 경우는 상단에 어항 유리로 커버가 되어 있는데 이게 90도를 향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아니라 한 3분의 2 지점까지 사료가 고르게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커버를 달아 놓으면 사료 주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자동 사료 급여기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 Everybody sing that shit.